경기도 화성시가 연간 2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조성합니다. 수원시도 다음 달부터 수소 충전소 운영을 시작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친환경 수소 에너지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정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공급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신에너지입니다. 위치는 양감면 송산리 일대로 연간 2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450억 원. 화성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서부발전과 삼천리 등이 투자에 나섭니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 일이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그다음에 양사의 진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서면 20년 동안 700억 원의 세수 유발과 670여 개의 일자리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발전소 건립에 동의한 주변 마을에는 도시가스도 공급합니다. 그 주민들하고 민원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수단을 것을. 수소 자동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수원시는 다음 달부터 관내 첫 수소 충전소를 운영합니다. 하루 50대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수원시는 올해 중 권성구청에 두 번째 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